일본 프로야구 선수 다카나시 히로토시 선수가 대한민국 SSTC를 또 찾았습니다. NPB 일본 프로야구 다카나시 히로토시입니다. 다카나시 히로토시 선수는 누구일까요? 다카나시 히로토시 선수는 벌써 SSTC를 두 번째 찾았는데요. 다카나시 선수는 고시엔 스타 출신입니다. 더불어 2016년 일본 프로야구 퍼시픽 리그 신인왕 출신일 정도로 일본에서도 실력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自分のウィークポイントだったりとか、その課題っていうところが明確に分かって練習をした方が効率的にいい方向に行くと思うので、そのために自分のまず、できてないところ、逆にできてるところも知れるっていうのは、すごいいいことだと思うので、そこが知りたくて、SSTC に、来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오늘은일본프로야구현역선수인다카나시히로토시선수가왜 SSTC 를방문했는지유튜브를통해서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다카나시선수는2023년8월 SSTC 를방문한이후에제공받은피드백과솔루션을통해경기력이매우좋아졌다고합니다그래서2024년1월20일 SSTC 를또방문하였으며더좋아지기위한방법을알고싶어저멀리바다건너다시 SSTC 를찾게되었다고합니다자지금부터 NPB 일본프로야구현역선수들이왜대한민국 SSTC 를찾는지를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난번2023년8월달에 SSTC 에왔던다카나시히로토시선수가오늘도또 SSTC 를방문을했습니다그래서오늘어떻게폼이바뀌었고어떤것들이변했기때문에올해기량이이렇게좋아졌는지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SSTC 는현재와과거모두의데이터를비교해서선수가어떻게바뀌고있는지까지분석을하며미래까지도예측해드리고있습니다히로토시선수가자전거를타면서몸을열심히풀고있는모습입니다작년2023년8월달에 SSTC 와서투구메커니즘분석을봤고요팔꿈치움직임이좀일찍펴져서회전의효율성이떨어진다는결과를받고1년동안열심히준비를했다고합니다 네, SSTC 조기용연구원과히로토시선수가이렇게소통을통해서오늘어떠한분석을할지이런것들을전달해주고있습니다실험전에세팅을하기위해서조기용연구원이칼리브레이션이라고하는작업을하고있습니다이주변에보이시는화면에보이시는이런복잡한선들이요이완드라고하는것들을흔들게되면이주변에있는좌표라든지위치라든지이런것들을알려주는표시가되어있는것들입니다네야마마토타쿠미선수가공을던지기위해서준비를하는동안이뒤에있는다카나에이토선수하고다카나시히로토시선수가뒤에서지켜보고있습니다다카나시히로토시의연속투구모습을지켜보시도록하겠습니다분석을위해서는전력투구가필요합니다그렇기때문에분석전에몸을충분히풀수있는시간을드리고있고요다카나시히로토시선수가지금열심히몸을풀고있는모습을여러분들은지금보고계십니다본격적인분석을위해서 SSTC 에서특수제작한슈트를갈아입고다시마무리몸풀기를하고있는다카나시히로토시선수의모습입니다특수제작된슈트에센서를붙이고있는모습을여러분들보고계시는데요이센서없이분석을하게되면은에러들이너무나도심하기때문에이마커리스라고합니다센서없이분석하는장비를사용하는데에러가너무심해서문제가많다는점알고계셨으면좋겠습니다저희 SSTC 는온몸에센서를붙여서컴퓨터가정확하게추적을해서선수의문제점을정확하게찾기위해서이렇게센서를붙이고있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이렇게센서를붙여야주변에있는18대의초고속적외선카메라가센서만추적합니다그래서이센서를추적을해서선수의장점과단점을분석을하고타이밍힘속도방향이런것들은모두추적을해서이선수가어떻게공을던지고있는지를정확하게알려줄수있게되는것입니다자본격적으로실험을시작할것인데요영상에보시는것처럼주변에있는수백개의레이저가온몸에붙어있는센서를추적을합니다사람의두눈으로
수십 개의 관절을 이용해서 130km 이상 공을 던지는 선수의 투구폼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찾는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SATC는 이렇게 40여 개의 센서와 18대의 초고속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선수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피드백을 해주고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분석을 온 니온앤파이터스의 다나카 에이토 선수가 분석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매우 관심이 많은 선수였는데요. 다나카 에이토 선수도 분석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다나카 에이토 선수는 또 어떻게 던지고 있는지를 또 유튜브 콘텐츠로 통해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일본 선수들이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매우 잘 찍고 있는데요. SSTC에 다니고 있는 대명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장민준 포수가 이 해외 선수들의 투구폼을 받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포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명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포수 장민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까지 받아오지 못했던 볼들을 받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 해외 선수들이다 보니까 뭔가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지금까지 받아오지 못했던 볼끝이어서 되게 놀라웠고 변화구들도 너무 다 좋아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모든 분석이 끝나서 센서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서부터 다카나시 히로토시 선수에게 우리 SSTC 조경연구원이 어떠한 피드백을 주는지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가? 일단 첫 번째로 회전 속도가 달라졌어요. 골반의 회전 속도. 그때는 시즌 중이어서 더 빠른 회전을 가져갔었어요. 자, 왼쪽 그래프는 2023년 8월 달에 다카나시 히로토시 선수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빨간색 계열에서는 오늘 분석을 했던 다카나시 히로토시 선수의 영상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겹쳐봐야 이 선수의 다리가 어떻게 바뀌었고 골반이 바뀌었는지 팔의 스로잉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SATC는 분석을 할 때마다 기록을 남겨놓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지를 예상을 해드리고 추정할 폼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비시즌이라 회전 속도 부분에서는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훈련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비시즌이고 이제 그 앞으로 시즌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훈련을 잡으셔야 될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은 KBO 선수 중에 150 이상 던지는 선수들의 값이고 그 다음에 이 검은색은 오늘의 타카나시 선수. 우리가 와인드업부터 시작을 하는데 와인드업을 통해서 힘 모은 게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축다리가 0% 착지가 됐을 때가 100%를 기준으로 75%의 왔을 때부터 모아놨던 힘을 쓰고 있어요. 우리 화살표가 하체 힘인데 화살표가 크면 공을 던지면서 하체 힘을 많이 쓴다는 것이고 화살표가 작으면 공을 던지면서 하체 힘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 무릎이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지면을 눌러주면서 힘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지면을 눌러주면서 그래프는 점점 올라갈 것이고 힘을 지면을 눌러주면서 힘이 고관절에 모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서 이파이 그러니까 맥시멈. 근데 지금 이때가 총 보폭의 75% 모았던 힘이 이제
아직 앞다리가 착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모아왔던 힘을 회전을 쓰고 있으면서 우리가 모였던 힘을 사용하게 되면은 모였던 힘을 사용하게 돼버리면 몸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힘을 빨리 쓰게 되면서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 거고요. 우리가 힘을 빨리 쓰게 되면서 이제 브레이크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됐어요. 힘을 공중으로 많이 분산이 돼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힘은 모아서 뒤져놓고 강하게 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써지고 있는 거라서 こっちが速いっていうちょっと速いでこっちが我慢すればこっちまで残るそうそうそうそうだからここに溜めたのが使えるこうやっていっちゃってるそうその間に向けちゃう感じありますねああなんとなくはいで 첫 번째는 힘을 빨리 쓰는 부분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팔 부분을 볼 건데요 스로잉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번에 여름이랑 지금이랑 바뀌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팔에 대한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내려가면 팔이 펴진다는 거고 이게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건 이 팔이 접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카나시 선수 같은 경우는 올라오면서 팔을 데리고 올라오면서 디셉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팔을 데리고 오면서 팔을 끌고 오면서 지금 여기 공간이 없어요. 스페이스가 없어요. 스페이스가 없어요. 공간이 없으니까 회전을 할 때 같이 이렇게 돌아가게 된단 말이죠. 韓国のファンの皆さん、たくさんいるかわからないですけど、応援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こ韓国で自分のパフォーマンスをもう一段階二段階上げて、もっともっと活躍できるように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本当に SST に来て、すごく自分のパフォーマンスも上がってきていますし、これからもサポートの方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